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교회와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모든 장로님들 가정과 섬기시는 교회와 또 하시는 모든 사역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직분과 사역이라고 해서 조금 구별을 해놨는데요. 성경에는 여러 직분이 나오고 그 중에는 우리가 지금 굉장히 친숙하게 접한 직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장로라는 직분도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직분과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 직분은 같지 않습니다. 제가 참고로 그냥 예를 들어서 먼저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본다면 자료 집에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지금의 대통령이 왕은 아니죠. 지금의 대통령이 왕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대통령이 옛날에 왕이 하던 사역과 비슷한 사역을 하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보호하는 일은 옛날에 왕들이 했던 사역인데 지금의 대통령도 그런 사역을 해야 됩니다. 옛날에 왕이 했던 사역과 비슷한 사역은 하지만 지금의 대통령이 절대로 왕은 아닙니다. 왕처럼 세습할 수도 없고 왕처럼 전제정치를 할 수도 없습니다. 좀 가까이 예를 들면 목사가 제사장입니까? 아닙니다. 목사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다만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고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돕는다는 사역을 한다는 점에서는 옛날 제사장의 사역과 같은 사역을 하는 겁니다. 옛날에 제사장이 했던 사역과 비슷한 사역을 지금 목사가 하고 있습니다만 목사가 제사장은 아닙니다. 옛날 제사장은 혈통으로 되는 거죠. 지금 목사는 혈통으로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목사와 제사장은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옛날 제사장들은 동물 제사를 드렸습니다. 지금 목사는 동물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목사와 제사장은 똑같은 것이 아니고 제사장이 했던 사역들 중에 오늘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역을 목사가 이어받아서 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직분은 다릅니다. 사역은 비슷한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게 우리 핵심은 아니고 장로에 있어서 성경에 장로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성령에 나오는 장로와 지금 교회의 장로와는 다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장로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나라면서 교회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장로는 나라의 지도자면서 교회 지도자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들 교회 장로님이 나라의 지도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장로는 교회의 지도자일 뿐이에요. 그 점에서 많이 다릅니다. 특히 구약은 그렇다 치고 신약에서의 장로는 그럼 뭐냐? 신약에서의 장로는요. 신약에서 장로라는 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신약에서의 장로는 그냥 지금처럼 목사가 따로 있고 장로가 따로 있는 제도의 장로가 아니고 신약에서의 장로는 많은 경우에 목사를 의미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목사 장로 합쳐서 교회 전체의 지도자를 의미할 때가 있습니다. 자, 여기 성경 구절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편의상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이 사건 잘 아시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오순절 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빨리 도착하려다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섬겼던 에베소 교회를 좀 섬기고 싶은데 들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에 불러서 거기서 에베소 교회를 섬긴 거거든요. 지도하고 좀 잘 섬기도록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부를 때 목사는 빼고 신부 장로님들만 불렀겠습니까? 아니면은 에베소 교회 목사 장로 다 포함해서 교회 지도자들을 다 불렀겠습니까? 이거는요 사실은 대부분 사람들이 이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부른 것은 사실은 교회의 목사들을 부른 것에 더 가깝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부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신부 장로와 신약성경에서 말하는 장로가 똑같지는 않은 겁니다. 우리가 더 익숙하게 알고 있는 성경 말씀 제가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더라. 이것도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인데 나는 같은 장로된 자로. 그럼 베드로가 지금 신부장로입니까? 이 말씀도 역시 장로가 장로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교회 지도자가 교회 지도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오히려 목사에게 더 많이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 지금도 교회를 지도하는 장로님들에게도 다 포함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나오는 구약성경에 나오는 장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라의 지도자는 교회의 지도자고 신약성경에 나오는 지도자는 목사와 장로를 다 포함하는 신약성경에 나오는 장로는 의미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장로는 목사와 장로를 다 포함하는 장로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목사도 뭐 가르치는 장로고 그냥 신부장로는 치리하고 행정하는 장로가 그럽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목사와 장로를 구별할 때 교회에서 말하는 장로는 목사와 구별되어 있는 목사와 협력하며 함께 교회를 섬기는 신부장로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장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총회 헌법에 나와있는 장로의 정의를 잠깐 써놨는데 오히려 이것이 헌법은 성경만큼 권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장로들의 입장을 잘 설명하는 것은 오히려 헌법이 설명하는 것이 오늘날 신부장로, 오늘날 장로님들에 대한 설명에 더 잘 맞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총회헌법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장로는 교회 택함을 받고 치례의 회원이 되어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장한다. 뭐 이것만은 아니지만은 목사와 협력한다고 할 때 목사와 구별되어 있는 장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게 오늘날 장로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장로와 지금 장로는 사역은 이어받아서 하는 것이 많이 있으나 직분은 똑같은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공감이 되시나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제가 좀 재밌는 말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교회가 생긴 후에 그러니까 그 구약도 아니고 신약성경 시대 중에서도 이제 교회가 생긴 이후에 도대체 최초의 장로는 누구였을까? 뭐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이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스데반이라는 사람 나오잖아요.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스데반이 집사입니까? 스데반을 집사라고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을 집사라고 불러도 되는데 왜냐하면 스데반을 집사라고 부르면 그러면 그 스데반이 오늘날 무슨 집사입니까? 서리 집사입니까? 안수 집사입니까? 전혀 안 맞아요. 전혀 안 맞기 때문에 스데반을 함부로 집사라고 부르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당시의 스데반은 우리가 생각하는 집사와는 전혀 다른 직분을 받았던 사람이고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는 스데반을 집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일곱 사역자를 뽑잖아요. 사도들이 하는 사역이 너무 많아서 재정관리까지 안 되니까 부재하는 일은 그 사람들에게 맡기자 일곱 사역자를 뽑잖아요. 그 일곱 사역자를 성경에서는 집사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 우리 개역성경 같은 경우는 딱 한 곳에서 집사라고 부르는 것이 나오는데 그 사도행전 21장 8절이거든요.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자 이 말씀에서 집사라는 글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 다른 글자와 똑같은 크기로 되어 있습니까? 작은 크기로 되어 있습니까? 혹시 성경 보셨나요? 여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저기 뭐랄까 정확하게 전달이 안 돼서 뭐랄까 이거 자료지를 만들 전달이 안 되는데 여기는 지금 일곱 집사라고 할 때 집사를 똑같은 글씨로 써놨지만은요 여러분이 만약에 성경책을 찾아보면은 대부분의 성경책에 집사라는 글자가 작은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작은 글자로 된 이유가 뭔가요? 작은 글자로 되어 있는 것은 원문에는 없지만 뜻을 좀 잘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서 이렇게 덧붙였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잘못 덧붙인 것 같아요. 감히 다른 분들이 성경을 잘 만들어 놓은 걸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헬라어는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서 제가 헬라어는 쓰지 않았고 영어 성경 한 곳을 제가 썼는데 NIV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 거기 보면은 그 원어에는 일곱이란 말만 있고 영어 성경도 보면 일곱이란 말만 있습니다. 그 영어 성경 여러분 뭐 영어는 굉장히 쉽게 잘 아실 테니까 뒤에 이렇게 쭉 보면요 제일 마지막 부분에 one of the seven이라고 하잖아요. one of the seven deacons가 아니고 one of the seven이에요. 그때 일곱 명 뽑힌 사람 중에 하나다 이런 것이지 일곱 집사라고는 성경에도 집사라고 말하지 않고 있고 이분들이 하는 사역을 봐도 지금 우리가 말하는 집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선택된 일곱 사람은요 그래서 그냥 편의상 사역자라고 제가 부른다면 이 일곱 사역자는 오늘의 교회 직분과 전혀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직분자냐면요 그때 가지고 있었던 직분자는 사도들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마티아를 뽑아서 이제 열두 사도가 됐다면은 이 열두 사도밖에 없었는데 열두 사도가 재정관리까지 다 했잖아요. 헌금을 사람들이 다 사도들에게 바치고 사도들이 그걸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쓰고 뭐 구제도 쓰고 이렇게 썼었잖아요. 그러다가 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 그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 사이에 그 분배가 잘 안 된다고 해서 불평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곱 사역자를 뽑았는데 이 일곱 사역자는 사도들 이외에 평신도 최고 지도자입니다.
지금 사도들과 평신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도들이 일을 다 할 수 없으니까 평신도 중에서 지도자를 뽑아서 일을 맡겨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도들 이외에 평신자들 중에서 최고 지도자를 뽑힌 겁니다. 만일에 초대교회에 그런 시스템에서 일곱 사역자가 뽑혔다면은 이거를 오늘날 교회로 치면은요, 오늘날 교회로 치면은 평신도 최고 지도자를 뽑힌 사람들이거든요. 만일에 목사가 특별한 걸 뭐 성직이라 그래야 될까, 어쨌든 특별히 그것을 전적으로 전업으로 하는 직분자라면은 그렇지 않은 평신도 중에서 최고 사역자를 뽑힌 사람이 일곱 사역자라면은 이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로 치면은 집사에 가까울까요? 장로에 가까울까요? 이 사람들은 장로에 가깝습니다. 장로라도 물론 안 돼 있습니다. 성경에는 집사로도 안 돼 있고 장로도 안 돼 있는데 만일에 스데반을 우리가 오늘날 직분자에 가장 가깝게 본다면은 이 사람은 장로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자, 이 스데반이 실제로 한 사역을 보면요, 재정관리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재정관리를 하기 위해서 스데반을 뽑았는데, 7명을 뽑았는데 스데반이 재정관리했다는 얘기 성경에 안 나와요. 물론 했을 겁니다. 당연히 그 사람들이 그걸 잘 했기 때문에 교회가 더 부흥됐어요. 굉장히 많이 부흥됐어요. 이렇게 일곱 사역자를 뽑은 후에 그 사도행전 6장 실체를 보면 굉장히 부흥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당연히 그것을 했겠지만 스데반의 사역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것보다 더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복음 전하고 기적 행하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잘 못 믿고 있는 유대인들과 논쟁하고 특히 헬라파 유대인들과 논쟁하면서 회당에 들어가서 논쟁하고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아주 당황하게 만들고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스데반 때문에 자기네들이 믿고 있는 것이 막 무너지고 그러니까 스데반을 죽여버린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사도들도 죽이지 않았는데 스데반을 죽였어요. 스데반이 사도들보다 그 사람들에게 더 영향력이 컸던 거예요. 이 스데반이 영향력이 컸던 건 재정관리 영향력이 큰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고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너무 강력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스데반이 영향력이 컸었고 이 사람들이 견디지 못해서 스데반을 죽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사역은 절대로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집사 정도의 사역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집사라 해서 죄송합니다만, 집사 정도라 죄송합니다만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직분상으로 볼 때 집사의 직분이 아니라 평신도 최고 직분자였으며 그것은 그 평신도 최고 지도자로서 영적인 지도까지 다 했던 사람인데 스데반이 그렇게 영적인 지도자를 다 했었는데 오늘날 평신도 지도자 중에서 영적 지도자가 누굽니까? 평신도 지도자 중에서 영적 지도자는 장로님들이에요. 목사는 물론 영적 지도자지만 여러분 장로님이 교회에서 행정관리하고 정책 내세우고 이게 장로님이 아닙니다. 장로님 사역 중에 그것이 있지만 장로님의 훨씬 더 중요한 사역은 영적 지도자예요. 자, 제가 그 헌법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총회 헌법 6장 39조라 그래서 1, 2, 3, 4 제가 적어놨잖아요. 이거 헌법에 있는 그대로를 제가 적어놓은 겁니다. 장로님들은 뭐 장로 되실 때라면 이걸 다 보셨겠습니다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장로는 교회 택함을 받고 치유의 회원이 되어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장한다. 이거 우리가 너무 잘하는 거죠. 아까도 읽어드린 거고 이번 2번입니다. 장로는 교회의 신령상 관계를 살핀다. 영적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3번입니다. 장로는 교인들이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교인들을 권면한다. 이게 뭐하는 겁니까? 이게 영적 지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행정적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지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4번입니다. 장로는 권면하였으나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당회에 보고한다. 왜 보고하는 겁니까? 영적 지도를 하기 위해서 보고하는 겁니다. 장로는 행정, 정책, 모든 것을 협력하고 목사와 같이 교회를 섬기지만 행정과 정책이나 정치가 장로의 더 중요한 역할이 아니고 그것도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은 장로는 교회의 영적 지도자예요. 평신도 중에 최고의 영적 지도자예요. 그래서 목사와 협력하며 교회를 이끌어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역을 스데반이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야말로 오늘날 교회 총회헌법으로 보더라도 스데반이야말로 최초의 장로라고 보는 것이 차라리 더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장로님들 교회 가서 어떤 강사가 그러던데 스데반은 집사가 아니라 장로라 그러더라 그러지는 마십시오. 스데반이 장로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그 당시에 한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닮은 꼴로 보자면은 지금 장로에 훨씬 더 가깝다는 말이에요. 절대로 집사의 사역을 했던 사람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초대교회에서 최초 순교자가 누구죠? 스데반이잖아요. 최초 순교자가 스데반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은 최초 순교자가 장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별로 많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게 오늘날 장로라는 직분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장로와 직분을 세운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역이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사역이야말로 우리들에게 진정한 장로의 모범이 되는 겁니다. 재정 관리를 하면서 목사를 도왔던 사도들을 도왔던 사람이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하는 거잖아요. 목사만 하는 거냐, 전도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잖아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게 사도들에게만 주신 겁니까? 그럼 교인들은 아니어도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성도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것을 스데반은 가장 대표적인 모범적인 교회 지도자로 이 일을 감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의 모습만 보더라도 도대체 오늘 장로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평신도 지도자로서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모범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 나오죠. 병든 자가 있으면 장로를 통해서 같이 기도하라 그러죠. 그런 경우도 다 목사, 장로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말씀인데, 장로님들이 그만큼 영적 지도자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역시 다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조금 더 말씀을 나누면은, 그러면 장로라고 하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약에서는 나라의 지도자고 교회 지도자지만 오늘날 장로는 교회 지도자인데, 직분상 교회 지도자인데, 장로는 정말 교회에서만 장로인가? 장로 직분은 교회에서만 장로입니다. 그러나 장로라고 하는 사람으로서의 존재의 가치는 교회에서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장로님이 교회에서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장로가 저래 그러잖아요. 아니 그 사람이 사회에서 장로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장로니 사회에서 그냥 사장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분이 실수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다 장로가 그런다고요. 그 이유는 장로는 직분은 교회에서만 직분이지만 장로라고 하는 이름을 달고 사역을 해나가는 것은 세상에서도 장로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장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장로님들에 대해서는 장로다움을 기대하는 겁니다. 자, 장로는 교회 지도자이고 장로는 동시에 세상의 지도자입니다. 좀 다릅니다. 교회 지도자인 것은 직분을 맡아서 지도자가 된 것이고, 세상에서의 지도자는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웠기 때문에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로가 일단 교회의 지도자라면은 누가 세운 거죠? 하나님이 세워주잖아요. 그러면 장로는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교인들에게 잘 보여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죠. 장로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장로면은 그 장로는 하나님으로부터도 칭찬을 받고 교인들로도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장로가 교인들에게만 계속 잘 보이려 그러면은 그 장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교인들로부터 버림받습니다. 제가 좀 다른 예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좀 이렇게 다른 직분에 대한 것이라 죄송스럽긴 하지만 제가 목사니까 그냥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목사가요. 여러분들이 다 장로님이시니까 수많은 목사님들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목사가 교회를 섬기는데 하나님의 뜻만 따르려고 하고 교인들의 의견이나 장로들의 의견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다르면은 무서워하지 않고, 그러니까 목사가 교인이나 장로를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섬길 때 여러분 그 장로에게 존경심이 갑니까? 아니면 장로가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됐든 일단 장로 눈치 보고 교인들 눈치 보고 그 사람들한테 잘해주려고 그러고 잘해준다는 것이 목양을 잘한다는 뜻이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린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눈치 보고 잘 보이려고 그러면은 여러분 그런 목사라도 존경심이 갑니까? 하나님만 두려워야죠. 내가 장로인데 젊은 목사가 감히 나같이 이제 은퇴를 얼마 남지 않은 나이 많은 장로의 말도 막 안 듣고 그런다 하더라도 목사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틀림없으면 오히려 존경심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권력 있는 장로, 영향력 있는 장로라고 해서 눈치 보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장로가 볼 때도 목사가 장로 같지 않아요. 목사가 목사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제가 그 얘기는 예를 들은 것이고, 장로가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할 때 교인들로부터도 존경받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것이지, 교인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은 그건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고 사람들로부터도 버림받게 되는 겁니다. 사도바울이 이걸 위해서 굉장히 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예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0장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만 따랐기 때문에 진짜 사도가 된 것이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장로는 교회 지도자인데 이런 마음으로 지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교회를 지도하는 겁니다. 자, 장로는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지도자입니다. 세상에서 제도적인 지도자는 아닙니다. 지도자의 직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인 지도자고 내면적인 지도자입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교회가 세상의 지도자입니까? 좀 달리 쉽게 표현해. 교회가 세상을 지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까? 있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교회를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의 지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직분을 주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의 지도자로 세우신 거예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세상의 지도자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장로는 뭡니까? 장로는 교회 지도자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지도자의 또 지도자가 장로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는 정말 세상의 지도자의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아까 교회에서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의 지도자로 장로가 세움을 받았으면 장로가 세상에서 세상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세상이 좋아하겠습니까? 말이 좀 이상합니까? 제가 천천히 다시 해보겠습니다. 장로님이 세상의 눈치를 보고 세상에서 어떻게 좀 잘해보려고, 아니 세상적으로 어쨌든 좀 잘해보려고,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따르지 않는 장로님이 있다면 그 장로님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겠습니까? 세상의 칭찬을 받겠습니까? 둘 다 못 받죠. 아 이거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세상의 칭찬도 못 받습니다. 그런 장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일단 버림받으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주니까 좋아하는 것처럼 보여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그 장로는 장로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똑같아요. 아까 목사가 교인을 두려워하면 교인들 눈에도 그 목사가 목사처럼 안 보이는 것처럼 장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그 장로는 장로로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